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너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며칠 전부터 제가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코스닥에, 지금 현재 작년 말에 850선은 무난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며칠 전부터 900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또 이야기 드린 이유가 오늘 키워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주도주 섹터와 주도주에 집중하자라는 말을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등을 좀 보고, 코스닥 시장이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의 산업 현장, 산업이 체질 변화가 되었다라고 저번 주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소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일깨워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닥은 지금 현재 주도주가 완연히 나타났죠.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소부장, 그리고 로봇과 그리고 챗GPT를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우리나라 코스닥은 중소형주 위주로 만들어지는 섹터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실전투자연구원의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늘 정말 재미있었을 겁니다. 이유는 자 오늘 반도체가 어릴 저녁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가 많았죠. 오히려 더 반도체 소부장은 갭상승 음봉을 내고 있고 반대로 아침 일찍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에코프로 계속 이야기 드린 이유가 주도주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주도주는 음봉이 나오면 반봉, 양봉은 장대 양봉, 양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갭 하락의 양봉은 2차 전지 소재로 나오고 있고 주도주 2차 전지 소재는 대형 상품이 낮기 때문에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은 갭상승 음봉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절반 매도를 하시고 그 이익금으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 소재의 눌림목 자리라든지 지금 현재 주도주의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매매를 좀 하시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주도주 그러면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관련 종목들에서 여러분 눌림목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에코프로가 자, 5일선을 안착시키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만약에 5일선에 안착시키면서 종가에 마치는 현상을 오후까지 보인다면 지수는 오늘 강한 모습으로 어제와 동일하게 망치형 캔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집중은 이제는 지금 9시 28분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담아야 될 종목이 에코프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고요. 특히나 코스모 신소재가 가고 있는데 자, 코스모 화학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못 사신 분들은 사실상 코스모 화학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자, 전고점에서 개파락의 양봉에 지금 현재 1.5% 올라가고는 있지만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하는 개파락의 양봉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장중 오늘은 그 전에 이 비싸서 못 샀었던 이 종목들이었죠. 에코프로와 그리고 코스모 화학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좀 장중 이 지수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저점에서 여러분들 좀 공략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어제 OLED 관련주로 사실상 지금 핫할 쪽이라고 볼 수 있는 OLED 장비 쪽인데요. 자, 인베니아입니다. 인베니아가 만약에 캔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니아가 지금 현재 갭상승의 양선에 지금 바디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양봉의 바디가 현재 나오는 모습처럼 지금 바디 모습은 한 6%에서 7% 나오는데 현재 바디가 만들어진다면 징금다리 캔들, 다시 말해서 양선의 풍차인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종가로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익별을 하고 종가 캔들로 양선, 풍차형 캔들, 그리고 아군의 양봉 쪽으로 풍차 캔들이 나오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다시 따라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섹터는 오늘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섹터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월 6 코스닥 시장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키워드로 코스닥 시장 주도주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주요 섹터로는 2차전지 소재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요, 2차전지 소재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음봉 공략을 장중뿐만 아니라 종가에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요즘에 제일 핫한 쪽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OLED 관련 주입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를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눅스 첨단 소재는 OLED 소재 기업으로서 OLED 투자 및 양산 라인 가동 시작으로 이눅스 첨단 소재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황 이미 바닥을 통과해서 반등 중이라고 볼 수 있고 하반기는 애플 신제품 효과로 실적 정상화 뚜렷하게 나타날 예정입니다. 지금 현물은 지금 수급은 플러스로 나오고는 있으나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 가지고 장중에 오히려 더 조금 더 눌림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보이는 풍차의 팬들, 다시 말해 아군의 음봉이라고 좀 보일 수 있는 양선인데요. 이 양선의 음봉보다도 양봉으로 돌아서면 꼭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처럼 음봉으로 지금 마치게 된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양 이틀에 나눠가지고 분할 접근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눅스 첨단 소재 목표가는요, 4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만원 기준을 잡고 오늘과 내일 분할로 접근하는 것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눅스 첨단 소재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